어느 가족으로 제71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네, 단석대 왼쪽 봐주시고요. 그때서 기도해주셨어요.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자, 녹임인의 현장 취재. 오늘은 영화 브로커 제작부 오해가 있어서 용산 CGV로 갑니다. 자, 가시죠. 안 눌렀네요. 제작 보고회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이런 영화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 알리는 그런 행사예요. 감독이랑 배우들이 현장에 자리해서 기자들한테 뭐 영화 소개랑 캐릭터 소개, 뭐 관전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전하고 기자들의 어떤 질의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죠. 제작 보고회가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보통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고 지금 처음으로 거의 한 뭐 1년 넘게 2년 만에 제작 보고회를 지금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브로커는 그 어느 가족으로 제71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일본의 명장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만든 영화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배우인 송강호, 강동원, 아이유, 배두나, 이주영 이제 이런 배우들이 또 출연을 하기 때문에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연락처는 없어.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만. 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내 엄마가 찾아갔다고? 유괴라뇨?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행동도 어설프고. 팔아서 돈 받으면 전문 브로커지. 데리고 가야 돼? 출발 출발.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니까. 성인 우리 팔아넘기라가 아니야. 그러면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보고요. 제작 보고회 시작하기 한 10분 전입니다. 티켓을 받고 보도자료를 받았는데 보도자료도 이제는 QR코드를 인식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오네요. 깨알 같아서 이게 화면에 담길라나? 반갑습니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장 브로커는 베니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배우 배두나 씨가 해외 촬영 일정상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무척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 계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은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로커의 주연 송강호 씨, 강동원 씨, 이재현 씨, 이주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 교수님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인사드리기 전에 며칠 전 비통한 소식으로 그들이 사실은 기분 있을 뿐이고 애통한테 대하여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 대표에서 고강수연선생님의 명복을 상담합니다. 역할 소개할게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번 녹화에서 공수 역할을 맡은 강수연선생님 이준 씨, 네, 안녕하세요. 브로커에서 소영 역을 맡은 이준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준 씨,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브로커에서 이영사 역할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이제 지금과 예,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간담회 시간 지금부터 가져볼게요. 제가 이거를 얼마 만에 외칩니까?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에서 빠르게 마이크 자 마지막 질문에 우리 마이크 받으신다는데 예, 저 글로벌 구멍의 여영준 기자라고 하고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예, 자 이주영 씨 이번에 형사 역할 맡으셨고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셨는지 네, 극중의 이영사가 4년 일행을 보고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설프다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사실 수신과 이영사도 뭔가 전문적인 형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설프고 그리고 강력직 뭔가 형사라기보다 네, 여성 청소년과 형사로서 조금 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는 형사였기 때문에 좀 더 뭔가 강직하고 이렇게 형사 완전 그런 전문직 형사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차에서 숙식 해결하는 이런 컨셉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옷이나 뭐 흐트러진 머리나 이런 거에서 좀 색채를 묻히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낙 노력하는 배우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예, 사진 화면을 보니까 저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어떤 걸 잃어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얘기의 목적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긴 1년이라는 시간 통해 가지고 완성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흥분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권장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공부와 주신 기자님들께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 받으시고요 오른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도 받으시고요. 송강호 형님은 저희 기생충으로 극장에서 뵙고 또 브로커로 극장에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정면 위쪽도 네 자연스럽게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다시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그리고 정면 뒤쪽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 다녀와 주셨어요. 예,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정면 뒤쪽을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보고 브로커 파이팅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로커 외칠게요. 브로커